얼마 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소각장을 신설하지 않는 수도권 지자체에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공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신증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내 반입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올해 할당된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는 229%, 영등포구 197%, 구로구 193%, 경기 화성시 367%, 하남 219%, 의왕 167% 등으로 100% 초과 기초 지자체는 서울 11개, 인천 3개, 경기 9곳에 이릅니다. 여기다 대체 매립지 선정도 전혀 진전이 없자 결국 매립지 관리 공사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님비 갈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해당 지역의 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공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기존의 관련 법보다 강한 제재를 담은 내용을 공사 규정에 넣는 게 적법한지 법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선행되는 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반입이죠. 그 사무 규정을 바꾸는 거하고 그 이전에 있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건 좀 더 세밀한 규정 기준을 논의해서 만들자. 안정조처리 공사가 시군 폐기물 처리 시설을 관여를 하면서 그것을 그리고 그 폐기물 관리법의 직매립 금지한 벌칙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설치 절차의 특정 부분 그 폐초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반대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 봉쇄할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담는 게 맞는 것인지. 공사 운영위원 16명 가운데 3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위원 6명이 반대하면 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법리 검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